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예, 이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예, 이 안에도 물론 나눌 말씀들과 여러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족보 아담으로부터 이제 포로기의 끝까지 예, 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역대기는 이 신명기적 역사, 즉 신명기를 기록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가, 또 무엇이 그 가장 중심이고 정신인가를 강력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같은 역사서이지만 그러나 신명기적 그런 불꽃 같은 정신에서 이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큰 줄기, 구원의 역사의 큰 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왜 그 선택된 백성들은 왜 실패하는가, 왜 올드타이머가 실패하는가, 먼저 믿은 이들이 왜 실패하는가, 이것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제가 모델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 것입니다. 모델이 아니라면 근심 덩어리예요. 예, 예수님 참 불쌍해. 그렇게 배척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 나 믿는 사람 다 하나였어요. 늘 힘들었어. 늘 오해받았어. 늘 나는 멍해를 치고 있었어. 그래서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델이라고요. 10명이 있는데 9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9명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한 명은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확신이 없고 그래서 늘 부정성이 있는 그 사람이 9명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나눔을 하는데 그 한 명이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 미간을 찌푸려요. 그리고 뭔가 좌불안석이에요. 그러니까 9명이 나눔하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서 뭐 이제 점점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뭐 나도 사실은 잘 못하지만 나도 사실은 뭐 특별히 변화된 게 없지만 예, 나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는 근데 반대로 9명이 아직 예수님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믿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 명 대단히 돈키호테처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9명의 부정성이 득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 사람 돈키호테처럼 하나님 믿고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 눈치를 흘끔흘끔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 하고 한 번씩 슬쩍슬쩍 떠보는 거예요.
조상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술담배 문제는 꼭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슬쩍슬쩍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분명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심 덩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모델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제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 모델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멋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자존감이 약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참 딱하고 안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철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그렇죠? 저는 그런 거를 뭐 좋아하진 않지만 뭐 파리에서 무슨 패션 그런 걸 한다면 항상 파격적인 옷들을 입잖아요, 모델들은. 전혀 사람들이 안 입는, 그리고 유행이 아직 하지도 않은 것을 한참 앞당겨서 파격적인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걷잖아요. 물론 직업적인 전문인이니까 약간 그 뒤에 숨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화장 뒤에 숨기도 하지만, 분장 속에 숨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한국은 이름 석자라고 그랬는데 서양은 석자가 아니니까 자기 이름 걸고 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굉장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약물 중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프로포폴이나 아니면 또 마리화나나 또 약물들, 무대에서는 대중 가수들 많은 경우에 굉장히 용기 있고 올라서면 막 악기를 부수고 무대를 부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조명 뒤에 숨고 환호 뒤에 숨고 그리고 자기들의 동료 뒤에 숨고, 그래서 알고 보면 약물 중독이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기생 라합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바세바도 드러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델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보기,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담아두시고 빛을 들어올리는 예배로, 모델로 세우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수적 우위이거나 아니면 정복자가 아니라 그는 모델이셨습니다. 정복자는 뭔가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힘을 가하는 사람들이죠. 제도나 아니면은 어떤 강제를 통해서. 그러나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강제도 두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견인해가는 힘이 있는, 패션 모델은 그 다음 시대를 견인해가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스탠드 위에 세워진 등불처럼 드러내고 그러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델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중에서 예배의 모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므로써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란 영적 예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좀 진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물리적인 삶의 자리, 그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소유할 수 없는 것. 나의 과거들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나의 미래는요? 더더군다나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영혼의 자리인 거예요. 영혼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과거가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해가지고 내 생명 보장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소관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힘이 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열린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닫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내 삶의 영역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의 영혼의 영역인 거예요. 영혼은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내 삶의 영역은 내 영혼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너희의 몸이 이 세상에 컨펌 하는 쪽으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트랜스폼해라. 트랜스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죠? 이것은 공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상태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슬픈 곳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담대한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소심한 성격이 갑자기 용기가 있어서 배째라,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잔돈에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센트까지 안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종일 손이 떨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푹푹 질러요? 예. 까이거 뭐 한 5천 유로 지르고 오늘은 먹을 것도 없지만 우선 하고 봐. 투자해버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적자가 50유로만 나도 큰일이 난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트랜스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 얘기하듯이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공간이 달라요. 공간이 달라. 제가 내 마음의 지층이 있다는 말씀을 양육반에서 드리는데 제일 깊은 곳에는 은혜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워둔 회복해야 될 에덴, 하나님이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서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거기는 넘치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찬양했던 건 정말 놀아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가면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 예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영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살림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내 욕망이 까부르는 곳, 세상이 컨펌해 주는 곳, 그곳에다가 우리가 사령부, 우리들의 안방을 차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이에요. 공간의 싸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명령어를 내려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카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해요. 승인을 하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결단하게 하시는데 승인을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깨어서 오신 것은 승인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건강이 남아 돌아가고 수면이 남아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어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출장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승인한 거예요.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분은 좀 적다고 아까 간증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예. 내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그건 왜 승인을 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그를 이제 드러내게 했습니다. 드러내게. 다윗은 드러났어요. 바란 광야에서도 드러났고 신광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목동일 때도 드러났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는 드러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디다가 몸둘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쫓아다니니까 몸둘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동굴로 빈들로 다니면서도 그는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연단시키셨을까? 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두는, 자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주님의 자리를 확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나이롱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친구 만나러 가고 가서 장난하고 놀고, 예, 설교 시간 아유 지겨워 죽겠어 빨리 지나가, 그리고 장난치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다른 것 하는, 예, 그래서 교회 묵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만 받고 다니면서 두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는 처치맨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자칫 그렇게 살았고 그럴 뻔 알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톰 소여 소여처럼 말이죠. 숙제 주면 이렇게 저렇게 장난으로 기지로 다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안에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컨펌함으로써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생각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공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공간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시면 주님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에게 권한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말 안 해도 권한을 알아서 가진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예, 아내는 안에 있는 해니까 권한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남편들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지저분하고 좀 가끔 더럽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권한을 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될 수 있으면 한국 남자와 결혼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면은요, 또 뭐 여러 사람들하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권한을 준다는 거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순수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못 났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권한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하고 뛰어나고 책도 잘 만들고 말도 잘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도 우리보다 훨씬 잘 믿을 거다. 신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기숙사에다가 더블백을 풀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던 메리아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말 봐가지고 쫙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우리 양키 고 홈. 야, 정말 그런가? 우리가 그지야 안 입어. 근데 제 친구들은 있다가 그래 너는 입지 마.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기나 할게. 이렇게 보니까 야, 미제네. 전부 다 미제야. 근데 그냥 막 메리아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죠? 우리는 막 그때 막 쌍방울, 태창, 뭐 백양 막 이런 거 막 조금 입어 한번 입으면 확확 늘어나는 거 막 이런 거만 있었는데 예, 벌써부터 이렇게 막 굉장히 쫄깃쫄깃한 옷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야, 이게 다 미제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신학생들 등록금을 제때 내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그랬어. 옛날 신학생들이 다 가난해요. 그렇게. 그중에 3분의 1은 목사님 자녀들인데 아주 가난해요. 아주 상거지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더블백을 하나씩 풀고 자기 옷하고 이제 막 미국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자존심 상하는데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바꿔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는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확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확보하고 계시고 이제 그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가 되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시간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푼 자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세요. 우리를 앵벌이 시키고 예 이번에도 카메룬 가니까 그 무슬림권의 어린 아이들을 맨발로 해가지고 앵벌이 시키더라고요. 해가지고 자동차 문을 정말 아프리카도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서부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코로나 때하고 단기 선교 안 온 거 정말 회개했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훈련도 하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눌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애들이 쫙 붙거든요. 붙어가지고 뭐 이제 뭐 차이니즈 신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니하오마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야 니하오마 아니야 곤니찌와 막 그런데 걔들이 이제 한국도 잘 알긴 알지만요 중국과 일본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다 맨발이에요. 다 맨발이고요. 그래서 이 빈 바구니 이거 쪽 조그만 거 통 이거 하나 들고 갔다가 들이밀고 자동차 위에 막 올라타 달라붙어요. 앵벌이를 아직도 그렇게 예, 시키는 거예요. 그 무슬림권에서 이제 예, 그런 가난하고 그런 고아와 같은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다 고용해서 이렇게 앵벌이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컨펌하고 세상의 앵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고문하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세뇌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 교육 철학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세대를 무슨 알파벳으로 MG 무슨 세대 XYZ 설명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 정말 물리적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예, 우리에게 천억 개가 되는 그런 뉴런을 우리의 뇌 안에 담아 두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모든 방탕과 음란의 자기를 내어주고 더러움에 탐닉하면서 감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 왔잖아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각에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가 더러움의 종노릇하는 데서 피조물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예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유는 그들을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모세의 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유러피안 드림,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여기에 왔는가? 그렇습니다.
직장도 가지고 아이들도 2개 국어 이상 이제 언어도 하게 되고,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영어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원을 다 이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은요. 예, 그리고 나서 대학도 어떻게 보내고 코리아타운 안에 어떻게 자기 사무실도 하나, 그리고 자기 집도 하나, 골프장의 회원권도 하나, 그러면 이제 모든 코리안 드림은 다 이뤘다. 해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에덴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가슴 벅찬 구원 역사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럴 때에만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 드리십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